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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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아예 보여주네. 첫째는? 찬양을 드린 중심. 둘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셋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넷째,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다섯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여섯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일곱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여덟째,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아홉째,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열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중심. 11번째,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심. 늘 신앙 고백하는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늘 신앙 고백하는 중심. 12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12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은 무려 9피트나 됐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가까울 정도 어마어마한 이 거구예요. 그 사람의 이 녹가봇의 이 무게가 얼마나, 126파운드요. 이런 건 여러분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라는 것만 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나와봐라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말이야.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하지만은, 이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은, 전쟁에도 나오지 못했던 거 보면 확실히 어렸던 것 같아요. 예?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아들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형들이 나갔으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싸줍니다. 이 떡덩이와 그다음에 치즈와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자, 형들한테 가서 이제 이것을 전달해주고 안부를, 그때의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에 갔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 꼴이요.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은 막 이 창을 휘두르면서 하고 다 그때 묵상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정말 이 사울 왕과 모든 장군들이 다 이거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싸워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도 얼마나 무시하냐면은, 야, 너 아주 이 소행이 참 악하다. 너 지금 이게 네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이 다 어른들이야. 그런데도 지금 이게 다 이 형편이 이런데 네가 어쩌자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냐. 야, 애들은 가라.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얼마나 말이에요. 그 다급했으면 그 어린 소년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얼떨결에 사실은 그 골리앗과 맞대결을 하는데 바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는 단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는 어렸고 부족했지만은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혀줘도 안 맞잖아요. 칼을 들어도 익숙치 않잖아요. 그렇게 부족했지만은 자신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은 그 마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심령 속에는 정말 분한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이 그 다윗 심령 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정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키면 내가 가서 그 곰이나 사자를 때리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끄집어내거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죽은 개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다 이거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가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해결책이 없었지만 바로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혀야 될까? 이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잠깐 하더니 시냇가에 가서 이 돌을 줍습니다. 매끈매끈한 돌을 줘요. 몇 개를 줘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몇 개인지. 다섯 개를 줬어요. 다섯 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물맷을 항상 해본 일이니까 이거 쏘는 거는. 예? 이 맹수들을 잡고 하는 항상 한 일이니까 이 물맷을 사용해서 돌을 던지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 저거는 어디든지 던지면 맞을 확률이 큰 거예요. 맞을 확률이 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던지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싶어하는 그 중심,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던 사람 하나님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다윗은 어렸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든다 말이에요. 내가 내 뜻을 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요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간증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러내라. 그래 계속 드러내.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그냥 그 이원희 선수가 이 유도 선수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맺혀가지고 그냥 결정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멋지. 예? 그래서 태권도에서도 또 그 선수 있죠. 돌려차기를 한 번 쳤는데 KO예요. 그러고 나서 금메달이야 또. 그러니까 여하간 이 크리스찬 선수들이 참 많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고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국에 중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월드컵 때도 보니까 정말 송종국 선수가 다 자소형 골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전국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축구 선수들마다 서로 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뭐라니. 이천수 선수도 막 골 세레머니를 하려고 이 안에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쓰는데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 선수대로, 사업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 입술에 이것이 배야 돼요. 아, 이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바로 많은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저를 왜 찾아왔냐면요, 이거는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해, 테이프해서. 그래야지 이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하고 자기네 절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아니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행을 하는데 우리 절은 찌그러들고 있던. 그 뭔가 이 교회는 뭐가 있지 않는가 말이요. 그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럼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면 좋겠냐. 근데 한경욱 목사를 만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를 만난 거예요. 내가 목사 대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얼마나 행복한 거냐. 아멘.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렸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을 인해서 또 유명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요, 정말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도를 닦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어. 저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요. 스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행하면서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먹을 것도 다 먹고 잘 사는데도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도 저를 보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 스님 내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훤합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정말 스님이나 나나 같은 사역자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한데 스님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렸어요. 그때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 스님도 저와 같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해서 은혜기도원에 가서 방언까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앞으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부터 해서 가정교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은혜교회 식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국이고 미국에 각 곳에 다닐 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것만 난 관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예수를 자기는 믿는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 옆 사람 예수 믿습니다. 잘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붙들고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그 다음에 양쪽에 안수하면서 기다려. 그래서 저를 통해서요, 뭐 농구 프로 농구 감독, 뭐 탤런트,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 전 간증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간증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막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막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령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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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그러면서요. 아주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사실 스님이 영접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밴쿠버에 거기 가게 됐을 때 그 아주 좋은 산 꼭대기입니다. 그 뷰가 그 아주 잘 보이는 그 곳인데 거기 올라갔는데 말이에요. 버스 한 대가 쫙 오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한복을 입고서 내리더라고. 예. 특히 흰 한복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싹 내리는데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셨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체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는 저분들은 도사들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당들이요. 이 사람들이 개해가지고 여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되는 분을 만났어요. 이 아줌마도 목이 안녕하세요. 뭐 이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 갈브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기옥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도사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셔야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도 사명자입니다. 그래. 그러면서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도 많이 저한테 옵니다. 아니 그 무슨 자기도 참 젊었을 때는 이 교회 성가대까지 했었대요. 성가대 조심해. 근데 자기가 뭐 애 낳다가 완전히 이게 무슨 귀신이 들어왔는지 거기에서부터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점쳐지고 막 그렇게 돼.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상담하러 오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요 같은 사명자끼리 잘 가야 됩니다. 뭐 이러러.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는 벌써 성가대까지 하셨고 교회를 다니셨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찍어놓은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에 난 모르겠어요.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빨리 갑시다 하니까 그때 했는데요. 참 저에게 말이요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데 이거보다 더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확신이 없이 그런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정말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말이야. 얼마나 귀한 우리를 통해서 다 복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요 어디서든지 간증하고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린 정말 자신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한 대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네?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저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와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샌디에고에서는 여하간 유명하다는 사람 다 데려왔으니까 왜냐하면 하여튼에 그 축복이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하니까 그냥 찔러요 찔러 이런. 그러니까 고구마를 계속 찔러면은 그냥 상처투성이니까 결국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간단한 원리를 깨닫고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꼭 갖춰져서 참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김기동 집사님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완전히 몸이 정말 만신창이 된 가운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찔뚝거리면서 하루에도 계속 몇 시간씩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그분은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임해서요 집사님이지만 세계적인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니까 바로 이 엘리야는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엘리야는 아방 앞에 나갔습니다. 만일 아방 앞에 나타났다면 그때 이세벨을 통해서 전부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다 드러났어요. 왕이요, 만일 정말 이 바알을 바알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 테인데 바로 나는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부르시오. 예? 그래서 850명이 몰랐어요. 갈멜산에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먼저 너희들이 먼저 제사 지내라고 니네 신이 불을 내릴 테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제사를 있어야지 예? 그게 귀신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해하면서 계속 그 주변을 돕니다. 강강수열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되냐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엘리야는 다 혼자예요. 다시는 혼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바알이 무슨 하나님이요? 아니 바알을 어떻게 왕이 믿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근이 왔고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요 위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조그만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그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임을 받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 이 부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니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뭐 8시 출근이다. 그러면 7시 50분까지 가세요. 예. 뭐 7시 40분까지 가시는. 그래서 다 오히려 가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시 퇴근이다. 그러면 5시 5분에 퇴근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8시 출근하면 8시에 딱 오고, 예. 그 다음에 5시 퇴근이면 4시 반부터 퇴근 준비해요. 어? 그러면요, 주인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정말 참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나. 그런데 또 성경은 부지런히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고 그럴 때는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일해주는 거예요. 더 내 일처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면요, 당신이 정말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바로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르다 말이에요.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직장이고 우리 사업장이고 야간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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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계속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선교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예요. 응?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릴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저는 한 8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주를 깨우라 하는 그러한 음성과 감동을 받았어요. 한 9년 됐습니다. 그때에 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계속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집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는데 이 미주를 깨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느꼈어요. 이 잠자는 영혼들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민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셨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으며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야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니까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고 계속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인데 아니 폴리스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폴리스도 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울까 봐 이걸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깨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단,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샌디에고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마에서 이 중보기도 이 컨퍼런스를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샌디에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샌디에고를 복주시고 또 이 미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주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샌디에고의 흑암의 세력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거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 남가주에서 미주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이웃 교회들과 이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부흥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시기를 시작할 것일 겁니다. 예. 그때 미주를 깨우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한 3년 됐습니까? 예. 그 NIM 컨벤션 센터에서 그때 그 그분의 그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예. 그분이 보통 이제 은사 집회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누구죠? 아, 베니임 목사님. 그 베니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큰 부흥을 준비하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마지막 때 주시는데 하나님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오더니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그때 NIM 컨벤션 센터에 자기는 성가대로 참석을 했는데 그 베니임 목사님이 막 예언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샌디에고에 큰 부흥을 주시는데 그 샌디에고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그 이 안 좋은 그 흑암의 세력들이 거쳐지면서 그런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이 이 남가주로 온마오고 있다고 그러한 그 간증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던 저는 그때 여러분들은 별로 지금 감동이 뭐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와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남가주를 깨우는 큰 축복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미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조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 교회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 그 게으른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 집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금요철에 3,000명씩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도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가니까 목사님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는데 참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금요 집회가 이제 앞으로 남가주에 정말 이 영적으로 참 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감동이 되신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제가 금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9시에 인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금요일날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야 집회 참석하시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교회든지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시고 금요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 금요 집회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남가주 전체 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물론 말씀 증거하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싶은 분들을 또 모셔서 말씀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이 축복의 이 사역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 날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그때 아주 다 끝장내려고 그래요. 네, 그때 아주 그냥 병든 자들 아주 박살내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또 말씀 받고 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기적의 장소가 이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수요일 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수요일 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다 와서 공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져서 이 베스켈 오퍼레이션이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베스켓 오퍼레이션이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 네.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도 필요 없어.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오시면 공부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정말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바로 능력 있는 군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 시대에 시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도 저는 은혜교회 성도예요. 저는 은혜교회 암흑의 집사입니다. 암흑의 장로입니다. 암흑의 권사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움. 예? 정말 어딜 가서 전도를 해도 저는 은혜교회 다녀. 와, 굉장한 교회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리지 않으면은 이 감동과 이 그 그러한 어떤 그 음성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뭐 의논 하지도 않았어요. 예. 왜 여기서 선포하느냐? 받았을 때 빨리 선포해야지.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김 목사님 이제 좀 이따 오시는데 난 몰라요. 난 받았을 때 빨리 선포해야 돼.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앞으로 이 사역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속 그토록 배스켓 오퍼레이션, 배스켓 오퍼레이션, 배스켓 오퍼레이션, 배스켓 이게 방언인지 뭔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진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진짜 되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귀가 따갑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대단해. 그래서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대단한 분들만 여하간 모였으니까 이제는 그 배스켓 오퍼레이션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하늘에 기름을 쳐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섬기게 하고 이웃교회들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참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경배자들로 세우는 그러한 축복된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이 간음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정말 여자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한 일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의 노후 생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후 생활이 중요한 거지. 다윗의 마지막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그때에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추운 분은 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자꾸 추워하니까 이 신하들이 좀 왕을 참 이게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그러다가 왕에게 정말 아리따운 이 처녀, 그래서 처녀 가운데 예쁜 이 처녀를 뽑아서 이 왕에게 참 이제 왕이요 주무실 때 이 처녀를 끌어안고 주무시면은 참 따뜻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가지고 정말 미스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은 딱 이제 왕과 동침하게 했는데 아니 이 다윗이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가 갈리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명하신 것 그대로 어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윗의 귀한 점입니다. 회개했으면은 버려야 돼요 죄를. 회개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 때문에. 사실 이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예? 그 이 후궁이 1,000명이요. 참 기가 막혀요. 천 그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삼손 보십시오. 삼손. 삼손도 그렇게 큰 능력 받아가지고 결국 여자한테 빠져서 드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보면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잘 물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받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거기서 뭐 상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달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거기서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정말 이 이러한 일들을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참 이 교회 내에서도 참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킬러가 있다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이 목사님들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샌디에고서요. 한번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상한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로. 그러네 전화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예. 네. 자, 근데 제 아내에 참 감사한 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쫓아가지고 머리 끄드려 이제 인연이 되거지. 근데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사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남의 여자를 키웃거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남의 남편을 키웃거리지 마세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예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디모데전서 4장 17절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경건 생활이 성공하려면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있으면 사단이 꼭 그 사이에 틈을 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시달림을 받으면 다른 남자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집에 가면 야, 저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나. 또 부인이 그냥 핍박하면요 다른 여자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여자랑 살아봤으면. 야 내가 오늘 또 집에 들어가냐 이 원수랑 또 만나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가정이 화목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야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신나야 돼요. 그냥 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리고 각방을 쓰고 그러면요 이 남자들이요 완전히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말이요 우리 부인의 마음이 저렇게 안 바뀌어지길래. 여러분 사실 부부가 화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집안이 화목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며칠을 못 가나 말이에요. 어? 아,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또 시험 중이라는 거야? 어? 벌써 이마에 들어와 있어요. 인상. 아,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써붙인 거야. 아니 또 어떤 일을 당했길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그럴 때 참 이게 마음이 말이죠. 이거 설교하면서요. 제가 안 보는 것보다 다 봅니다. 여러분. 다 봐요. 근데 빵긋빵긋 웃으면 막 은혜를 싹싹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러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설교가 갑자기 싹 끊어지고 뭔 말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이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은혜를 받아 또 얼마 못 가고 또 자꾸 그러나 보니까요. 가정의 문제예요. 어? 가정에 보니까 부부가 이 신앙의 온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부인이 뜨거우면 남편은 차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펄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이 말이에요. 완전 소방서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냐?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니까 부인은 물론 더 뜨거워져. 에휴, 저 원수 내가 아주 새벽이고 철이하고 막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얼고 한쪽은 계속 뜨고 불이야 불이야. 이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온도가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차피 남편이 불 받았든지 아내가 불 받으면 한쪽은요 아주 같이 받아야 돼요. 네. 그 옆에서 또 쬐고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은혜는 받았어. 그래도 관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냉랭해지고 또 냉랭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참 화목한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간 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 부부가 화목해야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앞으로 좀 부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좀 자꾸 부부가 아, 하나 돼서 사역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지. 내가 등이 긁어오면은 내 다른 여자보다 나 긁어달라 그러네.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도 내 아내가 긁어주고 내 남편이 그렇게 긁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자기 목사가 최고인 거예요. 네. 자기 목사가. 저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라 그러면 여의도로 가라. 왜 우리 교회 와 여의도로 가지? 아니 그러면 자기가 뭐 아파 죽게 생겼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 와서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 거야. 너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지혜더라고요. 이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다. 여기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가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보는 거.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은 창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들어와요. 이 다윗이 실수했던 것도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왜 그걸 보냐고. 왜 그걸 보냐고.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걸 왜 봐요. 그걸 보니까 다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이 메일 가운데서도요. 이건 도대체 내 메일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메일이 많이 옵니까? 음란 사이트 메일. 예? 오빠 기다려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지금은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 목사님들이고 뭐고 다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가 그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그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거기에서 음란 사이트 보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오겠냐고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예? 결국은 사단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쓸데없는 걸 보면 그렇게 빨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데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님없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좀 통독하려고 그래요. 계속 통독 집회도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할 게 너무 많네 이거.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아주 이 심령 속에 그냥 살아 넘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좋은 책들, 이 좋은 도서를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최소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은 새로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신앙의 좋은 도서들을 이제 읽으면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무엇을 보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좋은 그러한 신앙의 좋은 테이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극팀이라든지 뭐 가능하다면 정말 예, 크리스천 그런 영화도 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온 이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것을 잘 관리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뭐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거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을 관리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아 괜히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시험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 꿈을 꾸는데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이 뭐냐면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그런 꿈이에요. 야 정말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꿔봐요. 와 그냥 식은 땀이 쫙 나고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이러한 시간을 그냥 몇 번을 계속하는. 그 왜 그럴까?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좀 뭐 주님이 나타나셨다든지 무슨 뭐 좀 신령한 꿈을 꿔야지. 아니 마귀가 나타나서 내 살을 뜯어먹는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꿈을 꿉니까? 근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우리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얘기.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은 뭐 미용실 어쩌고 화장품 뭐 그냥 그런 얘기도 물론 필요도 한데 저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막 옛날에 재밌었던 그런 불신자 때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줬냐면 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할 때마다 마귀가 네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걸 알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네. 야 내가 이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정말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냥 그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정말 묵상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 말하는 것을 가급적 은혜되고 덕이 되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신방을 가도 저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려갔을까? 열두를 데려가다니지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을까? 근데 열두를 데려가면 꼭 가룟 유다는 쓸데없는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가서요. 아, 이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 귀신 나오겠네.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아주, 야, 여기 레스토랑 기분 나네요. 자,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아늑하고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빠져. 그 사람은 말 안 하죠. 그 사람은 말 안 해.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벌써 그 받은 사람은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자기가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말의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 관리가 이루어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 예?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이러한 밭이 있습니다. 정말 내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평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올해 바로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 온전한 성결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려니까 경건 생활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서로 그룹끼리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에 선포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이 되기 위한 원칙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다 삶 속에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